지금 이 보고 계신 제품이 오렐리아 살라, 뭐 최근에 가장 화제인 제품이죠. 국내 출시된 오렐리아 살라 제품이고, 살라이긴 한데 이제 하나는 이쪽은 이제 그 MIJ라 그래서 일본 메이드 인 재팬. 그래서 이제 가격이 21만 9천 원 하는 정도 제품이고, 요거는 이제 일본 제품이 아니라 이제 일본 외에서 지역에서 만든, 이게 원산지가 보면 요렇게 베트남 요렇게 되어 있죠. 여기 적혀 있나? 이쪽은 저 안쪽에 지금 태그 붙어 있어서 조금 보이더라 그런데, 두 제품은 그러니까 나이키나 아디다스의 엘리트급과 그 아래 등급, 프로 등급 뭐 이런 수준으로 비교를 할 수는 있는데, 그래도 이렇게 보면 이제 그런 제품들은 되게 이런 스티치나 이런 것들이 거의 비슷하게 되어 있는데, 이건 조금 다르죠. 그래서 그런 차원보다 지금 MIJ가 뭐 엘리트급이긴 틀림없는데, 이제 문제는 이 프로급에 해당되는 제품이 엘리트라는 이름을 달고 있다는 거죠, 미즈노는. 근데 이제 사람들이 이두 제품을 가지고 비교를 할 때, 뭐 여러 측면에서 비교가 되는데, 뭐 가장 지금 흔하게 알려져 있는 거는 이 미드솔 폼이 미즈노 에너지를 쓰고 있냐, 없냐 하는 거. 이제 그게 이제 가장 그거고, 이 제품이 지금 화제가 되고 있는 거는 이전에 모렐리아 이 살라가 소위 말하는 기역니은 그 스터드, 약한 아웃솔. 그 다음에 이제 앞쪽 부분에 미드솔이 없다가 미드솔이 이제 다 들어가게 되고, 3mm 두께로 뭐 이런 것들에 의해서 두 제품 사이에 이제 아나 뭐를 사지? 뭐 이런 고민들도 하게 만들고, 이제는 살라를 제대로 신어볼 수 있겠다 하는 이제 생각도 하게 되고 이렇게 되죠. 근데 이제 사실은 제가 이두 제품을 쫙그 하나씩 하나씩 이 리뷰를 찍기 위해서 두 제품을 놓고 비교를 해보면, 사실 이두 제품은 모양은 비슷한데요. 모양은 신발의 기본적인 모양은 비슷하지만 소재적 관점에서 보면 완벽하게 다른 신발입니다. 근데 완벽하게 소재가 다르기 때문에 핏감이 완벽하게 다르냐? 또 그렇지는 않아요. 거의 완벽하게 유사하다고 해야 될 정도로 굉장히 두 제품 다 좋은 제품이긴 한데, 어쨌건 소재상으로 보면 이 버전, 엘리트 버전이 이 제품과 비교를 하면 전체적인 소재의 질감은 떨어지는 것은 틀림없어요. 그럼 어떤 부분들이 좀 떨어지느냐 하는 거를 이제 구체적으로 보여드리려고 제가 지금 영상을 찍고 있는 건데, 하나씩 비교를 해드리면 이제 제일 먼저 여기서부터 시작을 하죠. 여기에 있는 토 끝에 요 가드되어 있는 이 부분, 이 부분도 사실은 소재가 달라요. 만져봐서도 그렇고 육안에서도 그렇고, 여기를 눌러보면 차이가 천천히 올라오죠, 이쪽이. 이쪽은 되게 부드럽고, 이쪽은 뻣뻣하다. 이게 뭐 공을 차서 그런 게 아니라 새 제품인 경우에도 마찬가지예요. 나중에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겠지만, 두 제품 하여간 이 부분이 시초라, 이렇게 보시면 되고, 요 차이가 보이시죠? 천천히 올라오는 거. 두 번째, 가죽인데요. 여기 사용되고 있는 두 가죽의 캥거루 가죽 부분은, 물론 스티칭 차이도 있긴 하지만, 기본적으로 캥거루 가죽이라는 건 동일해서 사실 내구성 측면에서는 두 제품의 내구성을 비교하는 것은 불가능해요. 그러나 어쨌든 캥거루 가죽은 굉장히 다양한 가공 방식에 의해서 다양한 종류 제품들이 만들어지고, 그 다양한 제품들이 사용 용도에 따라서 서로 다른 기능을 발휘하는 건 틀림없어요. 제가 알기로는 이 지금 그이 미즈노가 사용하고 있는 이 고급 캥거루 가죽, 이게 아마 제가 알기로 오스트랄리아 패커사인가로부터 아마 공급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패커사의 그 캥거루 가죽이 종류가 굉장히 다양해요. 두께에 따라서, 그다음 가공에 따라서, 뭐 염색에 따라서 굉장히 달라지기 때문에. 근데 어쨌든 이제 이 캥거루 가죽이라는 점에서는 동일하지만, 완벽하게 동일하냐 그러면 실제로 동일하지는 않을 거예요. 그러나 그런 거는 우리가 육안으로 이두 제품의 질을 확인하기는 어렵다 하는 점이죠. 그럼 두 번째로 여기 신발끈이 있는 이 부분, 지지하는 부분, 여기에 있는 두 제품은 소재가 같냐? 제가 지금 엄지손가락으로 만지고 있는 이게 다릅니다. 다르고, 그 다음에 지금 여기 양쪽에 인사이드에 제가 지금 엄지손가락으로 이렇게 짚고 있는 이 부분의 어퍼, 예,
그 소재는 같냐? 달라요. 그럼 이 럼버드 로고의 소재는 같냐? 역시 다릅니다. 어떻게 다르냐? 여기에 있는 이 럼버드 로고뿐만 아니라 인사이드 쪽에 있는 요 인조가죽이 이 재팬 쪽이 부드러워요. 재팬 쪽이 부드럽고, 그 다음에 일반 이 엘리트 쪽이 조금 더, 딱딱합니다. 부드러움이 덜해요. 자, 그러면 이 뒤쪽으로 가면 어떠냐? 뒤쪽으로 가도 마찬가지예요. 소재는 이 인사이드, 아웃사이드 나중에 막 설명을 드리겠지만, 이힐 쪽도 마찬가지고, 이 뒤쪽도 전체적으로 이 아웃사이드 쪽에 있는 이 부분도 지금 이 사진으로, 영상으로 이렇게 보고 계시는 분들은 두 제품의 차이를 느끼기가 힘드시겠지만, 직접 만지고 있는 제 입장에서 보면 서로 다른 종류의 인조가죽이에요. 여기 럼버드 로고도 마찬가지예요. 여기에 럼버드 로고의 두께도 다릅니다. 이건 만져봐서도 알수 있어요. 자, 또 다른 점. 신발의 텅. 이게 텅이라고 우리가 부르는 부분이잖아요. 이 텅인 경우에도 지금 이쪽이 베트남산 엘리트 버전에서는 텅이 이렇게 메쉬하고 그 다음 여기 지금 보이는 게 스폰지거든요. 이 스폰지가 되어 있고 여기 어퍼가 있는데 이쪽 부분에 이 부분도 두 개가 다릅니다. 표면에 되어 있는 인조가죽도 다르고 그 다음 안쪽에 있는 텅 안쪽에 라이닝 천도 비교를 하면 다르고, 그 다음에 심지어 그 사이에 있는 이 솜도 달라요. 솜도. 그 다음에 끈은 동일해요. 제가 봤을 때 끈은 동일하다. 그 다음에 또 MIJ 제품 안쪽의 특징 중에 하나가 이 노란색으로 지금 보이는 이 라이닝 천인데요. 이 라이닝 천과 둘다힐 쪽이 이제 뭐 일본에서는 이 신발에 심장을 이 힐이라고 하는데, 이 지금 이렇게 힐이 있으면 힐의 이 뒤쪽에 있는 패딩의 두께, 그런 것들은 거의 비슷한 느낌이긴 한데, 이렇게 만져보면. 실제로 느낌상으로는 이 엘리트 쪽이 힐 쪽이 더 두툼해요. 두툼하고, 안쪽에 라이닝 천, 여기는 까만색으로 되어 있죠. 이 까만색으로 되어 있는 라이닝 천이, 달라요. 보시면. 느낌도 다르고 소재 자체가 다르니까. 예. 그다음 여기 지금 컬러가 보이시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이 제품과 이 제품의 이제 두께 차가 이렇게 필 패드 쪽에 있음과 동시에 여기에 있는 이그 저기 뭐지 스웨이드 타입의 힐을 감싸고 있는 안쪽에서 라이닝이 소재가 이렇게 만져보면 거의 비슷한 느낌인데. 실제로는 색깔도 다르고 느낌이 미세하게 차이가 납니다. 이것도 어떤 차이가 나느냐? 일본 제품 쪽이 조금 더 부드러워요. 손으로 이렇게 긁어서 만져보면 진짜로. 그러니까 껍데기든 안쪽이든 다 달라요. 그럼 인솔을 한번 볼까요? 인솔을 보면 인솔은 두 개가 차이를 못 느끼겠어요. 똑같은 제품이 아닌가 하는. 두께상으로도 그렇고 표면도 그렇고 이렇게 만지고 그래서 이거는 차이를 잘못 느끼겠어요. 그 다음 신발의 안쪽을 보면 일본 사람들이 이 스티칭을 해놓은 게 어쨌든 베트남보다는 더 정교하죠. 그리고 베트남의 이 스티칭이 데프니브를 통해서 본 한국 제품들보다는 조금 더 정교해요. 그 다음에 힐 축의 느낌도, 이거 물론 제가 몇번 신었기 때문에 벌써 조금 차이가 나긴 나는데, 이 뒤꿈치 힐 축의 느낌도 이쪽에도 단단해요. 자, 그러면 이제 제가 말씀드렸던 대부분의 이두 제품은 소재상으로 크게 차이가 나는데, 보면, 이 소재상의 차이에서 주는 결정적 차이의 느낌은 뭐냐? 이런 부분들은 뭐 거의 비슷하고 그래서 신발의 라스트도 사실 크게 차이가 안 나고 하기 때문에, 착용을 하고 운동을 했을 때는 사실 그 차이 느끼기 어려울지 모르겠는데, 이제 어쨌든 신고 나면 이제 그때부터 익숙해지는 단계 들어가니까. 기본적으로 두 제품은 한마디로 말하면 메이드 인 재팬 쪽이 더 부드럽다는 거예요.
그 부드러움을 가져오는 요소 중에 하나가 이 어퍼의 두께예요. 지금 제가 이렇게 만지고 있는 요 두께가 재팬 버전이 아닌 엘리트 버전에서는 훨씬 뻣뻣하고 두꺼워요. 이건 손으로 딱 만져보시면 금방 느껴져요. 얇다는 거는 어떤 면에서 터치감이 더 좋을 수밖에 없는 여건을 갖고 있다는 거고, 여기가 두텁고 단단하다는 거는 단기 홀드성에서는 뛰어나다는 점이겠죠. 장기적으로 봤을 때이 텐션이 잘 유지가 된다 그러면 장기적 홀드성에서 이게 유리할 수 있는데, 만약에 어퍼가 성형이 되면서 금방 텐션이 떨어지고 누그러진다고 하면 결정적으로는 이 부드러움과 크게 달라지진 않을 거예요. 근데 이제 기본적으로 미즈노가 어쨌든 엘리트 모델이든 어떤 모델이든 추구하는 바 자체가 부드러운 맨발 감각이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보면 두 제품은 유사성을 굉장히 갖고 있는 것은 틀림없다고 봐요. 다만 어쨌든 신발 자체가 갖고 있는 특성, 소재적 특성으로 봤을 때두 제품은 단순 소재로만 본다 그러면 완벽하게 다른 소재들이 사용되고 있는 다른 종류의 신발이다. 아웃솔은 동일해요. 이렇게 보시면. 이건 제가 신었기 때문에 지금 색깔이 이제 좀 빠져서 광이 그런 건데, 아웃솔은 동일하고, 뭐이 미드솔이 다른 거야. 뭐 워낙 반복해서 말씀드렸기 때문에 사실 큰 의미는 안 두는데, 홀 뒤축의 홀드성이라든지, 그 다음에 전체적인 어퍼의 느낌, 두께, 그 다음에 신발 안쪽에 지금 사용되고 있는 라이닝 천의 차이에 따라서 발에 전달되는 촉감, 초기 촉감이라는 거는 처음 신발을 사서 신었을 때 느낌들은 미세한 차이가 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 봤을 때이두 제품은 기능적으로 그렇다고 해서 뭔가 더 어느 쪽이 더 뛰어나다, 압도적이다 이럴 만한 제품은 아니다. 그러니까 여유가 있어서, 내가 조금 금전적으로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어서 나는 뭐 일본 감성을 좀그 신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그냥 이걸 사시면 되고, 그 정도 내가 풋살에 하여 돈을 쓰고 싶진 않다 하시는 분들은 이 제품을 사더라도 훌륭한 제품이어서 부담 없이, 무리 없이 잘 사용하실 수 있다 하는 점입니다. 이거 이상은 뭐더 비교해 드릴 만한 건 없어요. 예, 소재는 완전히 다 다르기 때문에 뭐, 예,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것 같고, 그래서 뭐두 제품 중에서 내가 나의 경제 요건에 맞는 거 아니면 나의 감성에 맞는 신발을 그대로 찾아가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